네, 안녕하세요. 이현경의 작은 방큰 토크 이현경입니다. 아, 사람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송파를 후보를 오늘 모시고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가장 좋은 정치가 정직한 정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과 또 마음 나눌 수 있는 친구 최재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남양주에서 삼선을 하셔서 송파원에 나오신 것 때문에 비판적 여론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저는 억울하죠. 아, 억울하세요? 네. 원래 서울은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그래서 땅이요? 서울의 현직 국회의원들을 전부 보면 출마자도 마찬가지고, 네. 물론 거기서 오래 사신 분도 계시고 네. 하지만 서울은 연고를 따지지를 않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대통령께서 저에게 이제 임명직을 뭘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어. 근데 그때도 제가 정중하게 사양을 하면서 설명을 좀 드렸죠. 집권당 민주당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민주당이 흔들리면 대통령도 흔들리고 정부도 흔들린다. 그러면 책임 있게 우리가 국정 운영을 하고 네. 국민들께 보답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을 튼튼히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국회에 복귀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계획과 수순대로 저는 갈 뿐이고요. 거기에 이제 수도권의 보궐선거가 있어서 노원구하고 여기 남았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나가되 험지를 택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2년 있다가 남양주에 한번더 나오시는 것도 그거는 반가우시겠네. 아닙니다. 저는 불출마하고 남양주 시민들께 12년 동안 안 떨어뜨리고 키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제 더큰 정치와 더큰 헌신으로 네. 보답하겠다. 그래서 조금 장성한 아들 유학 보내는 네. 이런 심정으로 좀 보내달라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뒤로는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당대표 나가신다는 소문이. 지금은 더 능동적으로 사고해야 그게 책임 있는 모습이고 집권 세력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다하지 않겠다. 필요하면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걸 증명해준 영상을 저희가 확보했거든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당대표할 때 어려운 당직 맡아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발 아프고 또 최재성 의원 내일 얘기입니다. 네, 최재성 의원에게 미안합니다. 아, 어떻게? 네. 묵직 최재성을 울리는 남자가 문재인 대통령이었군요. 눈물이 고이셨어요. 아닙니다. 저 얘기를 현장에 계셨죠?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있었고요. 어떤 기분이세요? 네. 굉장히 어려운 때 함께 정치를 하면 전대미문의 정치적 사건들이 그냥 거의 매일 일어난 그런 경우였는데 어려운 과정, 가장 힘든 과정을 감내하셨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은 저 말씀이 오히려 저한테는 과분하죠. 제가 대통령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고 생각이고 시간들이었고 그렇습니다. 네. 김경수 의원하고도 가까우시죠? 예. 내일 소환조사 받는다는데 입장이 어떠신지요? 저는 그 소위 이제 드루킹 사건은 한마디로 위법한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문제지 선거 시기이고 또 중대한 그런 남북정상회담이나 이런 게 전개되고 있는 시기에서 그것이 이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공격거리 내지는 침소봉대하거나 그래서 본질하고 좀 어긋난 형태로 가고 있는 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어도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면 국정농단하고 정말 국기를 문란했던 저 무도한 사람들이 이 드루킹 사건으로 그것을 용서하고 덮어두고 또 지금 여야의 지지율을 역전시킬 정도의 사안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홍준표 대표의 남북관계 발언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당의 공식적인 슬로건, 나라를 통째로 이거 넘기겠다. 안 쓰겠다는 이제 예. 후보들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크게 선거에 이렇게 좌우지되는 영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파의 공약을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종합운동장 일대 15만 평이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국제교류 복합단지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그 건너 강남 삼성동 35만 평에서 50만 평의 계획이 있는데 선거 지나면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세계적인 아트존으로 만들어서 주거 경쟁력에 부합되는 디자인을 하자. 네. 이게 하나 있고요. 하나는 우리 송파을을 지나는 탄천이 7km 정도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나의 정원으로 만드는 그런 주거 경쟁력을 또 높이는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완성을 빨리 해볼 작정이고요. 하나는 또 16만 평의 가락시장이 현대화가 됩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그냥 전국에서 다 오는 시장이지 송파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이라고 딱 특정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더 늘려서 거기에 교육문화 융복합센터를 만들고 옥상에는 이 오픈된 농수산 테마파크를 만들면 커피가 식지 않는 거리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나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네. 2년 안에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근거들을 만들겠다. 이것이 네. 주요한 제 이제 지역 정책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